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게 바로 학교 교장 공모 제도입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이 제도가 활발하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최근 교육 당국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슬그머니 교장 공모제를 축소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 중학생들이 카메라 앞에서 제철 과일인 감귤 자랑이 한창입니다. 서귀포시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배웠던 라이브 커머스 수업을 활용해 마을 농산물 판매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망하면 어떠지? 어떡하지? 하고 막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된것 같고 저희가 이걸 처음으로 하잖아요. 처음 하니까 너무 기뻐요. 그리고 되게 신나요. 하고 나니까. 이 중학교는 8년 전부터 공개 모집을 통한 학교장이 부임한 이후 해마다 새로운 교육 활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교직원과 학부모들에 의해 실시되는 평가에서도 매번 90점 이상을 받을 만큼 만족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을 끝으로 더 이상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은 학교장이 부임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해당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후속 교장 공모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와보시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이게 학부모님들 여기 학부모 회장도 있을 거고. 이렇게 공모제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일단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게 일단 우선적인 거는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이와 비슷한 학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임기 내에 공모 교장 학교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교사가 교장으로 갈수 있는 길은 그 폭이 더욱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교장 공모제를 운영하는 학교 30곳 가운데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경쟁하는 초빙형 교장 공모제 학교는 11곳. 나머지 자율학교 등에선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공모제를 운영 중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제가 공모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으로 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내부형을 줄이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초빙형과 내부형의 비율도 비슷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18.8%의 그 공모학교 비율도 15% 정도 이렇게 점차 낮춰갈 수도 있고. 학교 운영의 적임자를 찾아 공교육을 살린다는 취지의 교장 공모제. 하지만 교육 과정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평가는 외면한 채 교육 정책의 번복으로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